네, 어제 발인식이 진행됐습니다. 흰천으로 덮인 작은 관 안에 놓은 이 승하양. 이 가족들은 승하양이 떠나는 마지막 길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린 딸을 먼저 저렇게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을 감히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눈시울이 조금 촉촉해졌는데 승하양 어머니는 인형 하나를 손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승하가 좋아했던 인형이라고 하는데요. 사고가 난 이후 쭉 안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인터뷰 들어보시죠. 아기 때부터 갖고 있던 인형입니다. 근데 자기랑 닮아서 본인이라고 했어요. 본인 대하듯이 자기 이뻐해 주라고 말이지가 됐어요. 제2의 승하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장 오늘이나 내일부터라도 이제 세상이 변했으면 하고 이제 관련 법이든 처벌이든 그게 훨씬 더 강력해졌으면. 그 관이 작을수록 무게는 더 무겁다라는 말이 있어요. 좀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네. 지금 본 인터뷰 보니까 승하양 오빠도 아직은 어려 보이는데 이렇게 큰 일을 겪고 잘 견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겪었을까요? 이 사고를 승하양을 숨지게 했던 이 60대 남성 전직 충남도청 공무원으로 밝혀졌죠. 네. 현재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소주 반병 정도 마셨다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했는데요. CCTV에 잡힌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직접 보시죠. 네. 네, 남성이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발은 조금 꼬인 것 같고 아이고. 계단은 난간을 잡고서야 간신히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음도 제대로 못 걷네요. 네,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저렇게 계단도 난간을 잡고서야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차를 끌고 주차장 밖으로 향했습니다. 이 10m를 걷는데 1분이나 걸렸다고 하고요. 사고를 내던 당시 그 모습도 CCTV에 찍혔는데 이 남성 자신은 브레이크를 밟았다. 예,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CCTV에 잡힌 모습은 감속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이 남성이 지인 9명과 함께 소주와 맥주 10여 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이 지인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저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지금 저렇게 차가 나가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게 저렇게 소위 말해 고주망태가 되도록 네. 마셨는데 왜 차를 끌고 갈 생각을 했냐? 애초에 차를 왜 가져갔냐? 그럼 주변에 같이 마시던 사람들은 뭐 했냐? 계속해서 의문이 듭니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네. 뭐 반병 정도 마셨다고 하는데 한 모금을 마셔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네, 음주운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에이 설마 하는 그 마음 자체도 문제고 저는 술 약속이 있으면 차를 가져오지 말든지 아니면 애초에 뭐 대리운전을 불러놓든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또 한 번 드러난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이 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바라본 학교 가는 길이 어떤지 최승훈 기자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을 건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 선생님과 학교 보안관은 쉴 틈이 없습니다. 곧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차량과 아이들이 섞이는 길, 엄마는 불안합니다. 배달 차량이 많아서 여기 좀 오토바이가 좀 많아요. 혼자 다닐 그리고 아직 계획도 없고. 택시와 마주보고 찾길을 걷기도 하고 아예 보도가 없는 길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길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해놨습니다. 하지만 턱이나 난간은 없고요.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주정차된 차량에 가로막히게 있습니다. 9살 어린이 눈높이에 카메라를 달고 살펴본 통학로입니다. 학교 가는 길은 장애물 투성입니다. 골목에 멈춘 자동차부터 전봇대, 가로수까지 15초에 한 번씩 시야가 가립니다. 어린이 입장에선 자동차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위험할 것 같아, 차에 치일 것 같아가지고. 세 명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같이 걸을 때 다 같이 못 걸어도 딱 한 명이 소외되는. 사회가 지켜주지 못한 등하굣길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는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네, 가수도 배우도 하고 싶어했던 꿈 많았던 배승아 양의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배승아 양의 친오빠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아, 네, 여보세요? 네, 우선 그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승아 양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화면에 저희가 보내드릴 텐데요. 네, 이렇게 이름과 또 얼굴을 공개하기까지 그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희 승아, 제2의 승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전 국민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승아를 가슴에 새겨서 이제 향후 내일부터서라도 음주운전 처벌이든 법 제정이든 이제 좀 관련 변화가 있었으면은 네. 했으면 목표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구속된 피의자가 오늘 네 지금 영상 네 보고 계신데 구속된 피의자가 오늘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 뭐 이런 말을 전했는데 혹시 가족분들께도 직접 연락이 온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전혀 뭐 그 관련 뭐 가족들이나 뭐 관련 변호사들이나 아무도 연락조차도 없었습니다. 네, 뭐 사과를 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인 건데 그, 네, 맞습니다. 아, 안 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피해자가 말한 것도 혹시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습니까? 아, 네,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괘씸하고 네. 진짜 그 가해자에 대해서 좀 엄정히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사를 접하고. 네. 그 사고가 난 곳이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는데 그 안전 펜스가 네.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도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겠지만은 이제 합당한 이유로 설치하지 않았다면은 뭐 그렇겠지만은 현재 지금 서구청의 입장을 뉴스로 접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입장만 봐서는 진짜 공무원의 좀 직무유기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 네, 실제로 지금 많은 시민분들께서 스쿨존마다 안전펜스를 꼭 좀 다 설치를 해달라 이런 청원도 올리고 있는 걸로 알려지기도 했고 또 승아 양을 추모하러 많은 분들이 현장에 뭐 꽃을 논다든지 인형을 논다든지 이렇게 현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보시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승아가 편안한 곳 갈 수 있도록 추모해 주시고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제 승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되게 시민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빠분 비롯해서 어머님, 아버님, 가족분들이 정말 힘드신 상황일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아파하고 마음을 보내주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승아 양의 오빠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